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7000불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7075불인데요. 좀 전에는 7100불대를 넘나들기도 했었던 비트코인. 자, 과연 이번에는 그 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흔히 말하는 베어리시 리테스트, 저항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큰 하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아무래도 조만간에 결판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힘내라를 외쳐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 및 분석들을 또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븐코인, 나온 지 좀 된 소식이긴 한데 다가오는 4월 하드포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채굴 알고리즘도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바이낸스랑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파트너십을 맺었었죠. 이를 통해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개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후로부터 바이낸스의 CEO CG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홍보 및 권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 참 재밌게 잘 그려놨죠? 이 바이낸스의 CG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브레이브 브라우저 측에서는 이제 기분이 좋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마찬가지로 ERC20 토큰 기반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해외 유명 커뮤니티 레딧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100% 확정된 그런 소식은 아니지만은 관계자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이것이 ERC20 토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더리움 롱 포지션이 무려 90%에 육박하며 이더리움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이번에는 이더리움 할인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하루하고 8시간 정도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할인 판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 할인 판매와 비슷합니다. 이더리움 앱 및 이더리움 거래소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CRO 토큰을 스테이킹을 해주시면 그 스테이킹 수량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25%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제 링크를 사용해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미국은 오늘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 하면 토끼가 생각나는데 부활절 토끼에 관련된 훈훈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잠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Easter bunny, so I got it all, bro. Your boy got it all, bro. 자, 못된 주치제를 혼내주고 있는 맘씨 착한 토끼 영상을 함께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 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라고 하죠. 브릿지 워터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는 최근에 다시 한번 현금은 항상 최악의 투자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줬는데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과도한 변동성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며 돈은 교환과 부의 축적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 중앙은행들 역시도 비트코인보다 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미 선택을 했죠. 중앙은행들은 금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했었더라면 굉장히 많은 수요를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지갑 숫자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43만 개가 새롭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갑들 모두 최소 0.01비트, 최근 시세를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69달러 정도 되는 그 정도 가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 지갑들을 봤을 때 그 숫자들이 비교적 원만했는데요. 아래에 있는 노란색이 비트코인 지갑 숫자이고 위에 있는 파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 이게 원만했다가 3월, 이제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급상승하게 되면서 820만 개를 지금 현재 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갑 숫자는 계속해서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최소 만 불 정도 넘기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관심과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이랑은 확실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이 갈등,
근데 올해는 전 세계가 완전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더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및 분석 이야기들을 또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관한 정보가 나왔는데 오늘은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비록 최근에 7,000불대를 뚫지 못하고 떨어졌으나 가격대가 좀 잘 버텨졌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6,600, 6,800불 위에서 가격대가 머물러 준다면은 다시 한번 7,000불대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기사였는데 지금 노리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분석가인 테디와 플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7,200달러가 비트코인이 탈환할 수 있는 핵심 가격 영역이다. 만약 비트코인이 6,800달러 지지선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7,200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매수 세력은 7,500달러를 다음 목표로 삼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까지 꺾는다, 그러면은 상당한 수준의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씨름하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7,2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스테로이드라도 먹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오늘도 저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분석가들 이제 90% 이상이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살사 테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중요한 넥 라인에서 씨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위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크립토 미스트라는 분석가, 지금 하락형 삼각수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단을 두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 추세선이자 저항선을 두드리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 이것을 뚫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트위터 내에서 8만 3천여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The Wolf of All Street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가 비트코인 숏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는 이 자리 7,180불에서 숏을 치면 되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 치면은 6,961불에서 매수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 레드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이제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약간 상승해 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석가도 있었으며,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부활절 선물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7,200달러 금방까지 올라가 주면서 CME 갭을 메꿔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CME 갭을 메꾼 후에 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7,200을 뚫게된다 그러면은 7,600에서 8,000불까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7,000불대가 문제가 아니라 7,200불대를 뚫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다 라고 크립토 마이클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7,300불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ME 갭이 여기 있기 때문에 7,300불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일단 내일 또 미국 증시가 문을 열게 되겠죠. 이 미국 증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도 영향을 아무래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이제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점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50개 주 모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등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미국 경제활동 재개 낙관론에다가 OPEC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국 경제 전체가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는 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또 재료 삼아가지고 빛이 보인다 뭐 이런 것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증시를 또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폼폴리아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 기업들 실적 보고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월가는 지금 현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2분기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 동시에 걱정도 되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라면이 매운맛인지 순한맛인지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엔 플랜 B가 자신의 의견을 최근에 이렇게 남겨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CME 선물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이 CME가 뭐 뭐시기고 나발이고 간에
비트코인은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제가 이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서 딱 떠오른 생각이 소위 말하는 이 세력이라는 놈들이 CME를 사용해가지고 개미들을 탈탈 털어먹고는 있지만은 비트코인을 해치지는 않고 잘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언뜻 스치는데 비트코인은 이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따라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렇지만은 플랜B가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주기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를 앞두고 이 정도로 RSI가 약했었던 적이 없었다. 자, 일단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RSI가 약한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약간 걱정을 하게 되는데 자, 오랜만에 롱숏 포지션 비율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거래소 비트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롱이 64%, 비트맥스는 65%, 바이낸스는 54%로 이 세 거래소 모두에서 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두 배가량 많은 롱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하방을 향해 내려가게 될 것인지 앞으로 24시간 안에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과연 7200불을 뚫고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부디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될 만한 정보와 분석들을 전달을 해드렸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영상에 나오는 CFC청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광고주 방문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고요.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모여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